공학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뭐 어떻게 공학부터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공학부터 얘기해도 돼요? 네네. 아마 딴 데 가서 공학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봤었어요. 딴 데서는 나쁘다는 소리 안할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딴 데서는 나쁘다대요. 아니, 선생님 분이라고 했어요. 아니, 저 말고 딴 데서 공학 보면 본인도 공학이 좋다고 아마 할 거예요. 네. 공학이 좋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는 공학 입장에서는요, 궁합이라는 거는 괜찮아요. 자, 궁합이라는 거는 뭐냐? 두 분 간에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사주, 그래 말하면 생년월일을 말하는 거겠죠? 태어난 생년월일을 봤을 때 두 분 간에 상충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진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이라는 게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무속인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조상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요즘은 뭐 자식들이 좋아하면 결혼을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또 그 위에 조상들은 부모가 찝어주는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고도 했죠. 그 말은 부모가 결혼의 문을 시기, 자손들의, 조상님들은 자손들의 결혼의 시기를 열어줘서 본인애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점을 보러 가면 너가 는 몇 살 때 결혼을 시켜라, 몇 살 때 결혼을 시켜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를 했듯이 조상님들도 상견례를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걸 한단 말입니다. 조상의 합의에 대해서는 저는 썩 그렇게 들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뭐냐? 자식을 정말 잘 가졌다. 자식 때문에 두 사람 연을 이어주는 거야.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헤어지려고 해도, 마음적으로 살다가 헤어지려고 해도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을 엄마들이 듣기 많이 하잖아요. 자식이라는 거는 뭐 두 분이 좋아해서 결혼을 해서 당연히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자식이 탄생을 한다지만, 자식이라는 거는, 자손이라는 거는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두 분 조상들은 이렇게 합의가 되진 않지만 삼신할머니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합의를 이끌어주고 있는 게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결혼의 시기는 우리 대주님의 나이에 비해서 결혼의 시기가 너무나도 일찍이었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2년 뒤, 3년 뒤 결혼을 하시는 게 더 조상님들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결혼이다. 두 분 간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각자의 길로 가는 거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2년 뒤에 사소하게 이렇게 작은 싸움이라든지 소소하게 있는, 뭐 누구나 부부 간에 그런 거는 살다 보면 있겠죠. 하지만 본인 애들 부부는 2년 뒤 되면은 살아가면서 조금 잦은 다툼이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벽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서로 맞추고 사셔야 된다. 남녀지간에 누가 누구를 맞추고 사는 거에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전형적으로 우리 기주님이 남편분을 맞추고 사셔야 된다. 네. 남편분 사주팔자는 참, 사주는 참 강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남 밑에서는 일은 절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을 이렇게 내다봤을 때는 본인은 지금 현재 하는 일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기운으로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장사하는데 뒤에 따라 들어오는 게 칼 같은 거, 쇠 같은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옷 장사, 커피 장사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음식 장사? 그걸 하는 걸로 맞아요? 네, 맞아요. 음식 장사 맞잖아요? 네. 일단 하나 맞췄어요. 네. 음식 장사. 본인의 사주에 맞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단, 여기서 제가 충고해주고 싶은 거는 두 개는 안 좋습니다, 본인한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는 업장에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한 개 더 차리고 옆에 동네에다가 한 개 더 차리면 안 된다. 그래요.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역효과가 될 수가 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장사를 하는데 그게 정말 소문이 나고 잘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는 기술을 아는 사람들한테 전수를 해주고 아예 그 사람 본인하고는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체인점을 두지도 말고요. 그냥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의 기술을 전수를 해줘서 뭐 거기에 대한
뭐 돈을 받든 뭘 받든 그냥 그 사람 보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재물 복이 있고 살아가는데 크게 돈 걱정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개는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제 말 명심하세요. 그러면은 나가지 마라 있잖아요. 네. 제가 나가서 하는 거는 괜찮나요? 본인이 나가서 하는 거는 또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 같은 일을 네. 제가 같은 일에도 이제 사업자를 따로따로 내가지고 네. 본인이 가서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같은 예. 네. 그런데 네. 사업자를 본인이 두 개를 내가지고 이 가게 저 가게 내잖아요. 근데 두 한 가게는 본인이 하고 한 가게는 네. 와이프가 그거 안 됩니다. 어? 그래요?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거는 생각을 먹었으니까 또 때마침 여기 와서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또 그게 제, 또 제 사주를 봐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사주가 제가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 맞아요. 아, 사업이 네. 본인도 결혼을 하더라도요. 네. 신랑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밖에서 내 일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직장 생활보다는 내 장사 사업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처럼 주특기는 없어요. 네. 장사 사업하는 거에 비해서 네. 크게 내 주특기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사를 하신다면 이분 하시는 거, 남편분 하시는 거를 전수를 받아서 본인이 그 새로운 업장이 본인 이름을 걸고 본인이 요리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고 나가셔야 네. 됩니다. 생각 들어졌다.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무당말 100% 믿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는 나오고 보이는 대로 하는 거고, 똥인지 된장인지는 하나 더 차려보시면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애기가 없었으면, 네.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그냥 조심히 차렸을 건데, 네. 그냥 가정을 잃어서 보니까 저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네. 저도 그 전에는 이제 3년, 4년, 3년 막 적자나면서까지 운영을 해봤어요. 네. 그때는 진짜 저 홀몸이었으니까 네. 걱정이 없는데 지금 홀몸이가 아니니까 네.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또 새로 본인이 새로 차린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고 미리 그 말을 하겠어요. 차리지 말라는 거를. 뭔가 있겠죠. 그래서 점이라는 거는요 본인 애들이 인간의 마음가짐과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걸어온다지만 이래 조상에 있는 기운 없이는 이렇게 조상 신령님이 계시는 곳에 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는 와이프한테 맡기고 하나는 이제 제가 아예 독립해갖고 저쪽으로 차리려고 했거든요. 네. 저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하나요 하라고 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와이프한테 그거 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거 그 말이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라는 거예요. 터가 옮겨지는데 네. 그런 상관없다 말씀이시죠? 네, 터 옮겨져 상관없어요. 지금 뭐라 해야지? 원래 제 계획이 거기가 지금 현재 사업장이 네. 너무 꼴창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안 구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중심가 쪽 비슷한 곳에 가서 하나를 차려놓고 이쪽 직원하고 직접 수합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네. 지원 보내고 이쪽으로 지원 보내고 안 됩니다. 절대로요? 네, 완전 별개식으로 해야 돼요. 완전 별개식으로 해야 돼요. 두 개는요? 네. 그럼 사업장 이름도요? 네. 와, 어째야지 지금. 원래 제 가게 이름이 네임밸류가 지금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한 거거든요. 완전 별개로 해야 됩니다. 별개로요? 네. 간판 이름도 다르고 메뉴는 똑같이요? 네? 아, 그거랑 상관없어요. 네. 근데 누가 봐도 그 메뉴를 하면 우리가 그냥 할 건데. 아니,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말든 말든 상관없지만은 그치. 본인의 사주 기운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든지 매장을 여러 군데 내갖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사주는 또 틀려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불로소득의 기운이 그런 사람들은 또 많다 말입니다. 저는 없나요? 예, 본인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내가 한 만큼에 들어오는 금전이 많을 뿐이지 조금 더의 불로소득, 내가 뭐 다리만 걸쳐놓고 해서 또 돈을 벌어들이고 그런 거는 사람,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요. 와이프는 괜찮아요? 와이프는 와이프 하나 차려갖고 하면 돼요.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한 게 돈을 모아보면 네. 건물을 사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어떻게 조금씩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건 괜찮아요. 네,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한다 치면? 집사람이요.
집사람으로 네. 생각이 많네요. 네. 그리고 50대 넘어가면은 본인요. 50대 넘어가면 네. 50대 전에 만약에 내가 문서를 잡게 되면 우리 와이프 분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50대부터는요. 우리 대준이 맞고 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는요. 네. 뭐 조상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제 위로 네. 사촌 형제가 있잖아요. 사촌 네. 형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5인가기예요. 네.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네. 아직까지도 결혼 못하다가 네. 작년에 저 결혼을 할 때 결혼 아무도 못하다가 세상이 한꺼번에 한 거예요. 작년부터. 네. 그걸 보고 저는 조상신이 있다고 한 번씩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는 네.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 인사가고 선산에도 가끔 가고 인사드리고 하면서 네. 와이프를 만났어요. 네.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하니까 네.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와이프 머리에서 나온 거랑 이제 제가 지식 쌓은 거랑 해가지고 가게가 합작이 돼가지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네. 결혼한 거거든요. 네. 그거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전통을 드리니까 봐주신 것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장사라는 거는요. 장사라는 말을 떠나서 장사 운이 필요하겠죠. 운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물론 본인 애들이 노력해서 운을 만든다고는 하지만요. 조상이 보살핌 없이는 운이 없습니다. 자, 또 그래 따지면은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들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운을 받아서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사는 사람 왜 못 사느냐? 그만큼 내 조상을 찾아보고 내 조상을 빌은 적이 있냐고요. 에? 본인은 이렇게 사주팔자가 아까 높다고 했잖아요. 그 높다는 말이 우리 같은 사주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살아계시는 내 부모님도 중요하지만은요. 눈에 안 보이는 내 조상님들을 항상 가까이 두고 사셔야 돼요. 가까이. 그러면 승부를 꼭 본다.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살아가지고 그 마음 먹는 젊은 친구가 그 마음 먹는 자체가요 남 다르죠. 본인 나이 또래 친구들이 뭐가 이래 안 풀린다고 선상 가서 기도하고 뭐 빌고 뭐 이러는 친구가 있어요? 없겠죠. 맞죠. 없죠. 없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사주가 조금 틀리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저는 속으로 그 덕을 보고 사나 그 덕을 보고 사나가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주위 가족들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하는지 얘기고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그 덕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사주에서 막 오복이랑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네. 어떤 거 같아요? 오복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어떤 것 같아요? 사주에서 다른 무당 집에서 사주를 봤는데 뭐 남편은 뭐 오복이 갖고 있고 저한테 뭐 사복이 있는데 뭐 중간에 또 보관은 뭐 없고 또 뭐 저는 또 뭐 인복이 없고 남편은 오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주를 딱 전반적으로 보면요. 오복이든 뭐든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요. 저는 뭐 사주영리학을 공부하시는 분한테 가서 점사를 받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 자 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두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2년, 3년 뒤에 두 분에서 소리 나는 거는 얼마든지 맞춰서 이겨내면 일부 종사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치이거나 크게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젊은 사람들 치고 조금은 일찍 자리를 잡을 겁니다. 아,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사주가 높은 사람은 일부 종사가 힘들고 뭐 느끼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놀랐어요. 그래서 자식을 가진 게 잘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식이 없다. 자식이 계획이 없고 앞으로 2년, 3년 동안 자식을 놓을 생각도 없고 만약 자식이 없다. 두 사람 이혼합니다. 저희는 원래 자식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그것도 조상이 돌보는 거라고요. 누가 본인 보고 궁합이 좋다고 그래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 잘못됐네. 저는 둘이 오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부터 할 겁니다. 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몇 살 때 결혼을 해라. 선생님 안 되는데 저희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아기부터 가져라. 그 조건에는 결혼해라 하지. 그런 거 없이 결혼은 저는 해라고 안 합니다. 저는 적정 나이에 결혼한 건가요? 본인이요? 네. 네. 아, 적정해요. 그러면 만약에 요즘 사람들 치고는 네. 본인 나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사람 치고는 네. 아무리 여자지만 빠른 나이거든요. 근데 본인 사주에 비해서는 적정 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죠. 네. 남편 나이 기준으로 내가 네. 결혼 시기를 잡아줬다고. 만약에 제 나이 기준이었으면 언제 결혼했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2년 뒤죠. 2년. 지금부터 2년 뒤. 아, 맞습니다. 34. 저 나랑 안 만날 수도 있었겠죠. 나랑 안 만날 수도 있지. 아, 그러면요. 궁금한 게 지금 돈 관리를 제가 거의 90%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관상 관심 많다 보니까 보면은 와이프는 돈이 좀 세는 관상이고 저는 돈이 그래도 와이프보다 조금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얼핏 공부를 해가지고 가지고. 이게 누가 오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뭐 제가 뭐 허투루 쓰는 타입은 아닌데 허투루 쓰고 뭐 뒤로 쓰고 이런 걸 떠나서요. 경제적인 부분을 누가 이렇게 조금 돈 관리를 하면 조금 나을까 부부간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제가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와이프보다 남자예요. 아 그래요? 네. 남자가 돈을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대신 50전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50전에 무슨 건물을 사든 뭘 사더라도 50전에는 우리 와이프 앞으로 문서를 해주는 거고요. 네. 50 뒤로는 50부터는 우리 남편분으로 해도 되고요. 충분. 네. 그러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상님 덕을 보다 보니까 제 스스로 조상님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이게 저희 집안이 원래 장손 집안 네. 대대로. 네. 근데 이게 좀 그은 게 약해지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를 잘 줄이고 통합하고 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갈려요. 네. 근데 원체 저 입장에서는 조상님 덕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제가 제사를 따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제가 모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도 더 안 드릴 것 같아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와이프하고 둘이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 지낼 필요 없어요. 네, 지금은 아닌데 위에 어른들이 이제 제사에 대한 차례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빠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어른 눈에는 두 분이 결혼을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애로 본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가 알겠죠. 특히나 집안에 그런 큰 제사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본인 애들이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그때 돼서 제사를 다 가지고 모셔도 돼요. 저는 근데 모신다고 말을 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네. 제사가 요도 지내고 저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지내게 되면 그날 안 지내고 네. 만약 그날 제사 지낸 날이 아니면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본인이 그 조상에 대한 내가 조상을 공경하고 조상을 이렇게 내 옆에 있고 조상을 항상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 먹은 것만으로도요 그 조상님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내가 형편이 되는데 귀찮아서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과 내가 정말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몸이 안 따라서 못 지내는 사람과의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그는 경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남편은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편분 이렇게 조상 어른들 항상 공경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남편이 조상이 덕을 보고 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뭐 시대가고에 자꾸 뭐 마찰이 생긴다거나 네. 뭐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제사에 대한 뭐 이런 거 암만 해도 여자분들은 제사 지내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내 집안 조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암만 해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또 평소에 느꼈던 게 저는 제 스스로 수호령이 있다고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네. 이게 쪽 한 발만 잘못 들리면 죽을 거였는데 느낌이 세서 보면은 낭떨어진 거 때가 있고 네. 똑같은 길을 갔는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맨날 똑같은 시간에 가도 네. 이상하다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 사람이 튀어나오고 네. 그럴 때 제가 수호령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네. 그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거를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고마움을 눈에 안 보이는 조상한테 어떻게 표시할 건데? 아, 그럴 때가 한두 번씩 꼭 있어서. 아, 그냥 마음속으로 항상 네.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지금 저는 뭘, 아, 제사 음식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어떻게 하라고 빌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아니, 그 나중에 그렇게 그 마음 변치 않고 네. 나중에 그거 다 해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가게 터가 네. 잘 되고 있다고 치지만 거기가 제 건물이 아니어서 네. 계속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옮긴다 치면은 뭐 언제 옮겨야 되고 뭐 그런. 아니, 그거는 나중에 옮길 시기,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네. 끝나고 네. 뭐 이렇게 재계약을 안 해주고 옮길 시기에는 그때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셔가지고 네. 제가 털을 봐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주소를 불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옮기시면 되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두 달 전쯤에 친한 형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네. 거기를 갔다가 그러니까 첫날에 가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네. 가서 좀 오랫동안 얘기하고 앉아있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네.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와이프가 들어오지 말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했는데 갑자기 소금을 나한테 뿌려주려고 그랬던가 봐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탁탁 나더라고요. 네. 근데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네. 마지막 소리는 제 귀 옆에서 들린 거예요. 네. 그 순간 귀신이 따라왔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와이프가 저한테 소금을 뿌렸어요. 네. 제 몸에.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소름 돋아가지고. 네. 그 아파트 현관이어가지고, 아파트 거기 제 집 현관을 다 뿌렸어요, 소금을 그냥. 네.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뭐 괜찮을까요? 지금 본인 보니까 귀신이 붙어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때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와이프한테 말을 했는데. 와이프 안 나는 소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저한테는 귀신 붙어 있을까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장에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오랫동안 거래한 거래처들이 있는데 네. 그 거래처들이 과연 오래 갈 수 있는 거래처들인가 싶은 본인이 이렇게 사주가 높은 편치고 그렇게 인덕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면서도 운이 받쳐주고 큰 문제 없는 걸로 보입니다.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네. 뭐가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뭐가 또 다 바뀐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무탈하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장사 운인가요? 제가 그냥 장사 운이라는 게 아니라 사주에 장사밖에 할 게 없어요, 본인. 아, 그래요? 네. 저도 장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인덕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사업장 차리고. 본인이 그렇게 인덕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 남편만 보고 가정만 보고 네. 내 일만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아무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네. 네. 혹시 그거 중요한 얘기. 뭐? 그렇지? 사업을 하면 남편이야 지금 장사를 하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어머님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일하면 트러블도 있고 어떤 네. 어머님과 저랑 또 궁합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어떤 것 같아요? 시어머니하고 궁합은 안 맞아요. 며느리랑? 네. 무슨 생각이겠죠? 저희...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조상 간에 합의가 안 된다고요. 아... 조상 간에 합의가 안 된 거는 네. 본인은 이 집 사람, 나시 집안의 사람하고 아... 뭐가 잘 안 맞아요. 아, 네. 지금은 본인이 아... 어리고 아직은 어리고 또 어리다 보니까는 또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본인도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먹고 더 어른이 돼버리면 나중에 그게 더 마찰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를 조심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시대 길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말고 시대 어른들을 이렇게 좀 멀리 하지 말라고 한 말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저희 엄마, 저희 친엄마. 저희 근데 여기는 지금 무료 점사기 때문에 점을 제가 이렇게 안 보거든요. 아, 네. 네.